반짝반짝. 짜니까 먹진 않을게요. 아따 시원하게 세네. 복복 재밌게 기도합니다. 준비만 전 뜨네? 나쁘진 않은데 준비만 전은 적당한 템 떠야 돼가지고 이것도 괜찮거든요. 얘는 이제 약간 뭐지? 근거리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얘는 둘 다 상관없어가지고 물론 이게 깎이는 게 살짝 기분 나쁘긴 한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걸 해봅시다. 이건 총이 아니잖아. 이거 어딜 봐서 총이야. 아, 템 거지같이 빠는 거 봐라. 나 지금 뭐 깰 거 있던가? 잠깐만요. 일단 3층 맞지? 3층이고 출발하면 되네. 특성 맞춰야 되는데 갈망 찍어놨고 집중... 아, 와, 진짜 집중 찍어놨으면 됐어. 갈망은 너... 아, 뭐 어떤지 보려고 했었구나. 아무튼 충전... 충전 형식에 뭔가가 필요해. 아, 예. 예, 이거 뭐지? 그 저거 다 차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났으면 이렇게 되네요. 몰랐다. 속나... 뭐였지? 기술 안 차면 딱 되겠네. 오! 나이스. 뽑을 수 있으면 뽑아봅시다, 한번. 뽑을 수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망했어요. 아니 뭐 파니 다 카타나 썬더볼. 어 이거 충전이 있네. 저거 살 수 있으면 삽시다. 잠시 썬더볼에 눈 사서 이러면 이제 이게 원래 충전이거든요. 원래 충전하고 발사를 하는 건데 그딴 거 없이 그냥 바로 최대로 갈 최대로 갈깁니다. 이거 처음 써보긴 하는데 근데. 이거 처음 써보긴 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 잘 맞겠지 일단은? 아. 장전 됐어. 중간에 장전하는 게 살짝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경로되면은 연사로 빨리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장전이 문제구나. 아, 방위동시죠. 근데 훈수드는 붕댕이. 아 체로 회복 안 하고 저거 벌고 배고픔이 얼마나 하구나. 라이트닝. 이거 체인 되네? 토르 마냥. 골드 드랍 원거리 피해 방어. 골드 드랍 바로 방어하고 라이트닝. 아 이거 던전 난이도 올라가서 그런가? 던전 난이도 올라가서 지금 뜨는 걸 수도 있겠네요. 라이트닝! 아 이거 벽 뚫네? 아 이거 좋다. 벽을 이따위로 뚫어버리는 템은 좋긴 하지. 오 마법 돋보기 이거 적용되나? 이거 총알인가 애초에? 오 되네? 애초에 무기구나. 중보네? 나글 바르 잡았다 아닌가? 아씨 너 너무 나와있었구나. 박쥐들이 깨주는구나. 이거는 상대 못 깨네. 이건 살짝 불편하다. 야 얘 엄청 쉽게 깼는데? 그러면은 기둥이 다 튕길 거 아니에요. 그렇네 기둥이 딱 다 튕기네. 맞다. 미안해, 미안해, 난 관통이야. 그렇죠. 크게 올립시다. 일단 있으면 크리나 이제 그런 거 좀 올립시다. 크리 있니? 위력 공속 위력? 아 위력. 저거 먹다 보니까 배가 계속 꺼지네. 바로 중보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친구들 불러봐. 친구들 부르는 게 더 편해. 이거면은. 친구들 부른 게 더 편하지. 아 이걸 한 대만. 가끔 데미지 경감하는 거랑 친구 부르는 거 왜 할 줄 없는 친구야. 그냥 초록밖에 줬으니까 엄마랑 저것 좀 되거든요. 데이지네. 굳이 저거 지금 낄 이유는 없긴 해서 늙어 죽으세요 아셨죠? 팔아.
횃불 세일하니까 횃불 사고 나머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투납. 짧다. 귀여운 궁합의 왕이다. 무적 패턴 있는 것만 빼면. 아, 무적 패턴 온다. 아, 이걸 맞네? 자라 자라. 와, 이렇게 난살 때 다 난살 때 되게 좋다. 이게 뭐였더라? 하드 저 정확도랑 강화합시다 지금. 아, 이거 계속 쓸지 모르겠네. 일단 아 지정자 속도 있다. 못 뜨기 전까지 일단 이거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위력이시 방크에 이거 사. 와, 라이트닝이 다 갈려나라고. 그 감전이 맞고 또 맞으면 데미지가 더 업인 건 아는데 너무 센데? 어, 떴다. 안녕. 위로 팔을 뻗을 수 없는 친구야. 팔이 6개 나오는데 위로 가는 팔이 없더라고요. 어, 밑으로 가는 팔이나. 그래서 한손 패턴만 피해주면 돼. 한손 패턴만 피해주면은 맞을 일이 없어. 내가 이래서 호구라고 한 거야. 오! 와, 이게 뜨네? 이렇게 딱 보스 잡는 거 보고 생각합시다. 일단 지금은 데미지가 괜찮거든요. 시련 보스도 한번 해봅시다. 야, 나와. 중간 몹이. 여기 시련 보스 겪어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도 이제 호구라고 불렀는데. 원래도 호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 시련 보스 보고 깨보니까, 아, 이 친구 너무 저거다라고 바로 느꼈거든요. 아, 근데 벽은 안 돼. 아! 진짜 보스잖아. 아! 나 벽 못 피한다고. 예, 외눈박이. 외눈박이 볼래. 그 친구가 여기 보스지. 이 친구는 중간목 2에요. 1도 아니야, 2야. 1은 그... 아, 근데 여기 걔도 호구구나, 여기 보니까. 넌 호구 2번이야, 알았지? 일단은 지금은 강화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크리... 어? 무기로 직접되는 공격시 데미지. 이거 찍겠습니다. 이거 한번 일단 찍을게요. 어쨌든 계속 쓸 거니까. 이거 위력 올라가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갑시다. 아, 나 이 골렘 되게 안 좋아하긴 해요. 여기 부숴보자. 보스님 여기 계셨군요. 아까 이상한 애가 보스라고 나와가지고. 아씨, 빨라지는 거. 나를 야려보는 그윽한 골목. 아, 맞다. 저거 주먹, 저거 해도 안 되지. 깜빡했지. 됐다. 일단 하나 됐고, 다음 둘. 불! 빠졌어! 경로 상태 좋아요. 진짜 힘들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데미지가 더 잘 떴으면 괜찮았을 건데. 됐다. 마지막.
얘는 패턴 보기가 눈이 아프다고요. 이거 이거저거 해가지고 자비가 없어. 자비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연결되는 거 같은데. 연결된다. 아 너무 아파요. 아 형님 이렇게 아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죽어주세요 그만. 됐다. 어 어떻게든 됐다 진짜. 보상 내놔. 자, 어 뭐야 넌 무지나죠. 체력이나 늘립시다. 그리고 열어. 예 살게요. 거봐요 앨리스 하셨어야죠. 불만 어차피 일자니까 먹질 않을게요. 아따 시원하게 세네. 확실히 잡몹서 잡몹 제거하는 건 시원시원해. 박쥐야 갈 때가 된 것 같다. 광기의 반지 나름 잘 떴는데 무기가 살짝 레어라서 믿음이 안 갈 뿐이지. 어쩐지 피가 잘 안 깎인다고 했어. 아 중보네. 여기서 하필 중보가 나오니. 중보다. 아 박으러 그만 와라. 저 몸통 박치기 하려고. 일렉 기타 슬라임이니까 이거 쓰는 게 낫겠지? 아닌가? 일단 가고 생각합시다. 아 겠다. 체력 좀 깠으니까 체력 좀 올릴게요. 나 여유 있으니까. 아 기억나다. 상점에서 저거 사야 된다. 어 될라나? 얘 여기 마지막 판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오 나이스 찾았다. 지불 열 마리 나이스. 아씨 뭐야? 문 앞에서 왜 대기를 타고 있어? 아 뭐야? 오래전부터 음식을 기다려왔다우 서거. 경로사 기족구만. 어 나온다. 얘거든요 얘. 이쁜 나. 장전하고. 애들 불러봐라 그래. 잡았다. 야 여러 번 여러 뭐였지 여러 마리 한 번에 때리니까 편하네. 유니크네. 오 이것도 괜찮은데. 놀다 보면 배가 고프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원래 차지거든요. 원래 차지인데 준비만전으로 그냥 바로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모아서 써야 되는 건데 바로 나오고 아마 스킬 쓰면은 이제 스킬 뭐지 평타 변하고 보여준대. 이거 원래 차지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찍는 거 그냥 바로 연사 미쳤는데. 우이 이제 저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 반사 패턴. 반사 패턴만 조심하면 나 반사 패턴 뭐 생기는 거 모르겠어. 악불이다. 아 반사 패턴이야. 아 반사 패턴이야. 반사 끝났니? 아이씨 난 시간이 끝났네. 아 반사 패턴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반사만 아니면 어떻게든 돼. 애들 나오라 그래라. 바로 그냥 대가리를 경로로. 어? 머리대 이거 사 머리대. 흩어지마.
있겠다. 만 있으니까 또 체력 늘립시다. 바꿀 거 없죠? 바꿀 거 없고. 바꿀 것도 없고 길 것도 없고 하면은 13층 정도가 13층 저 가는 거 정도인가? 착착착 문을 열어라. 13.5층 여기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여기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와 경로씨 미쳤다. 경로 저거 잠깐만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이 친구 이름은 대화라고 하거든. 아 미안해요. 우리 대화로 해결하지 않을래. 아 강아지야 진정해 제발. 너 튼튼한 거 알아. 그러니까 진정 좀 하라고. 훌륭한 대화수다. 됐다 씨. 이것도 여전히 쓸만합니다. 여전히 쓸만해요. 출발. 오 웬 모루? 바로 강화해봐. 강화합시다. 모루 달달. 모루 달달한데 세비지 X 0020에 저거까지 얼마야? 와 최대 60 그리고 방관의 크리티컬. 와 상당한데? 뭔가 때려야 차니까. 기절 왔구나. 바로 시작하자. 로엘린 경로 그리고 서서 무서워 한 번에 둘 나이스! 와, 다만에 끝나네. 이제 마지막 보스 3패 패턴을 몰라가야 돼. 1, 2패도 패턴 모르긴 하는데. 패턴만 어떻게 내면 되는데. 릭트컬. 발로 찬 아저씨. 이번엔 내가 먼저 머리를 쪼개주지. 아, 발로 차지 마요, 제발. 아저씨 발 차라고 더럽게 아프단 말이야. 오케이 일단 1패 깼고. 일단 1패 깼고 다음. 됐어. 와 진짜 세다 이건. 저거 볼 때마다 좀 아플 것 같아. 마왕은 이래도 될지도. 문을 부수겠습니까? 예 가자 해보. 이제 가시공이랑 놀아봅시다. 가시공. 됐다. 일단 1패. 데미지 엄청나. 일단 약한 가시들 저걸로 처리하고 됐다. 문제의 3패인데 아 난 가시 좀 너무 싫어. 못 깰 것 같아. 나 못 깰 것 같아. 아 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얘 어디 있어요? 아 이럴 것 같았어. 아 졌어. 미안해요. 내가 이 친구 패턴을 몰라가지고 피하기가 힘드네. 그래도 뭐 영상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